강아지에 대한 정보를 독하고 솔직하게 알려드리는 독설TV 설치현 수의사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이거를 제대로 정리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되게 기본적인 거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데 강아지들도 남녀 성별 차이에 따른 성격 차이가 있느냐? 네. 이걸 왜 한 번도 안 했지? 개들끼리 싸우는 거 할 때만 성별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한번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. 반려견을 처음 키우기로 결심하신 분들이 많이 고민하세요. 남자아이를 데리고 와야 되나? 여자아이를 데리고 와야 되나? 근데 대부분 좀 그냥 감성적인 부분에 의해서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,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사람과 비슷할 거다 라고 생각하는데,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맞습니다. 사람과 유사합니다. 네. 사실 이런 강아지들의 성별에 따른 이 성격과 유형 검사는 생각보다 정말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어요. 그래서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이제 논문, 좀 어려운 논문 같은 거 보면은 성별에 따른 그런 연구 결과가 얼마 전에 한번 있었습니다. 그래서 우선 공격성에 대한 성별의 차이는 1983년부터 2015년까지 한 15개의 연구가 있었고요. 그 중에 이 15개의 실험 중에 단 한 개의 실험을 빼고, 네, 안타깝게도 수컷이 더 높았습니다. 네, 이거 뭐 우리가 예상한 대로 아무래도 남성 호르몬이 영향을 조금 더 주겠죠? 중성화를 하면 어떨까? 중성화를 하면 어느 정도는 많이 줄어들 수 있겠지만, 사실 중성화를 해도 여자아이도 남자아이도 성호르몬은 다른 장기에서 조금씩 나옵니다.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성별 정체성은 가지고 있는 거죠. 그러면서 이 성격이 나타날 수 있어요. 그래서 15개 중에 단 한 개의 실험을 빼고 이 공격성은 수컷이 더 많았고요. 그리고 불안해하지 않고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용감한 것도 연구 결과가 있는데, 이것도 73년에서 2015년까지 8개의 연구 결과에서 모두 수컷이 더 높았습니다. 이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남자랑 비슷할 수 있죠. 근데 중요한 건, 이건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는 거고 평균적인 겁니다. 지금 공격성 그리고 자신감과 용감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중성화되지 않은 수컷에서 가장 강해요. 그래서 우리 수의사들이 조금 더 행복하게 살려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남자아이들은 중성화를 하는 게 어떠신가요? 나중에 번식을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중성화를 하지 않는 게 어떠신가요?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사회성과 관련된 8개의 연구 결과에서는 5곳에서 암컷이 사회성이 조금 더 높고요. 2곳에서 수컷, 1곳에서는 연관성 없음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사회성 같은 경우에는 암컷이 조금 더 높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면 되는데요.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수컷이 조금 더 이제 우위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독립적이고 영역에 대한 본능이 조금 더 강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조금 더 산만해질 수 있고 공격성을 조금 더 보일 수 있다. 아, 이게 우리 어떠세요, 피디님? 우리는 아직 안 나오세요. 근데 반면에 암컷의 경우는 조금 더 이제 수능을 잘해서 교육을 잘하지만 이제 또 단점도 있겠죠. 보호자와의 애착관계가 너무 심할 수 있다.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? 분리불안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요. 근데 제가 전문가잖아요. 수의사도 하고 행동학적인 것도 트레이너도 하는 전문가로서 봤을 때 솔직히 성별 특성보다 개개의 성격 차이가 더 큽니다. 저는 상담을 할 때도 수컷, 암컷을 거의 진짜 가장 필요 없는 참고자료로 봐요. 특히 중성화가 되어 있을 때는. 그래서 너무 이 성별에 따른 것을 처음에 분양받을 때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. 더 중요한 거는 다견가구일 때예요. 제가 이거 새나기에서도 항상 강조드리는데
성별을 신경 쓸 때는 다견가구일 때예요. 중성화 유무와 상관없이 두 마리를 키우시려면 무조건 이성으로 키우세요. 새나기 열심히 보신 분들은 당연히 아실 거예요. 강아지들은 동성끼리 많이 싸웁니다. 압도적으로 동성끼리 많이 싸웁니다. 그리고 연구 결과 봤을 때 사람과는 조금은 다르게 사람은 남남이 싸우면 피가 터지잖아요. 근데 강아지들은 여여가 싸웠을 때 조금 더 많이 싸우고 병원 신세를 짓는 경우가 많고요. 아마 의인화하셔서 너 여자니까 너 여자 동생 만들어줄게 망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. 제가 요즘에 보고 있는 TV가 있는데 동물하고 보고 있는데 네. 거기 보니까 그쵸 얘기해봐요. 사자가 네. 암컷끼리는 심하게 싸웠더라고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이게 딱 똑같은 게 저도 이 연구 결과를 딱 보는 순간 뭐가 생각나냐면 내가 어렸을 때 맨날 오후 5시인가? 5시인가 되면은 동물의 왕국을 했어요. 전 그걸 빠짐없이 봤는데 단 한 번도 동물의 왕국 그 프로그램에서 막 사자 호랑이 싸우면 남녀가 싸운다는 걸 거의 본 적이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남녀가 싸우면 그냥 투닥거리 정도. 야, 하지마! 막 약간 이 정도고 막 피 터지게 싸우면 수컷 수컷 아니면 암컷 암컷이 싸우는 거죠. 그래서 실제로 동물의 세계에서는 동성끼리 자기 위치를 정하려고 해요. 이성끼리 막 내가 더 높네, 네가 더 높네를 잘 안 하려고 한단 말이죠. 동성끼리 같은 그룹 안에서 내가 너를 이길 거야, 너한테 질투를 해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두 아이 키우신다라고 한다면 이성이 안 싸울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. 아예 안 싸운다는 게 아니에요. 보호자님이 잘못하면 싸워요. 안 싸울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.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성별 차이가 연구 결과에선 조금은 나지만 이 성별 차이보다는 개개의 성격 차이가 더 중요하고요. 이 성격 차이는 누가 만드느냐?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인 걸 수도 있지만 그 이후에 우리 보호자님들이 어떤 환경을 제공해주고 어떻게 교육했느냐에 따라서 이 성격이 바뀔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성격보다 우리가 어떻게 대해주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바뀔 수가 있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견가구 특히 두 마리 키우는 집에서는 이 성별의 조합이 상당히 중요하며 이성으로 키우시는 게 훨씬 더 잘 지내고 행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. 안녕.